성모, 복화 2-23. 뭐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복화 거기서는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는 뭘할수 있어? 나는 뭘할수 있어? 우리는 뭘할수 있어? 그런 걸 계속해서 주로 할수 있다는 거에 그 하는 행동이 뭐 아니면 뭔데?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뭐하고 뭐든 거야? 이름씨 아니면 하다시? 어떤 운동을 할수 있다, 아니면 아니면 음악. 어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어부터. We, We. W-E, 오케이. 그 다음. Can, Can. C-A-N. 오케이. 그 다음. 드럼. 그건 그냥 북이고요. 북을 연주하다. Play the drum. Play the D-R-U-M-S. 그럼 드럼즈 해야죠. Play 네. the drums. 오케이. 그다음 축구하다. Play soccer. Play soccer. Play s S-O-O-S-U-R-E. o e r 이렇게. S-C-O-O-E-R. s c C-O-O-E-R. o o e r 스쿠어는 뭔데? 스쿠어. S-O-C-C-E-R. 오케이, 사커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네요. 플레이 사커. 오케이, 그다음. 플레이 골프. 플레이 골프. PLAY GOLF. 오케이, 계속해서. 플레이 첼로. 플레이 첼로. 플레이 더 첼로. 플레이 더 첼로. 플레이 더. CELLO. 셀로가 아니고 첼로네요. 네. 계속해서. Play baseball. B. BASEBALL. Okay, play baseball. 그다음. Play the flute. Play the flute. Play the F. FLTE. 우 소리 안 났지? UUU. Flute. Play the flute. Okay, 그다음. Play the guitar. Play the G. T 한 다음에 T 하게 해주시고 A R 구이탈. 아 Play the guitar. 그래서 guitar, flute, 그 다음에 soccer. 스펠링이 좀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음악 연주하는 것도 다 표시해 볼게요. 음악 연주, 악기 연주하는 거. 네. 이렇게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죠? 저보다 하나씩 뭘 하다라고 돼 있다? 근데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은 악기 연주한다는 것만 다 선택했고 이번에는 운동한다는 것만 다 선택해 볼게. 축구하는 플레이 사커를 플레이 축구 골프. 하나는 그냥 뭘 하다인데 악기 하나에는 더 들어간다.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를 할때 더를 쓰면 틀립니다. 네.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은 더를 쓰면 안 돼요. 명사 앞에다가 이름씨 앞에다가. 하지만 반대로 악기를 연주한다. 악기는 특별한가 봐요. 악기는 특별하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라는 표현에 전부 다 뭐가 들어있다? 뭐가 더가 들어있다? 더가 들어있다라는 거 주의하란 말입니다. 들어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선생님, 예. 저 어제 휴대폰을 잃어버렸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에헤이. 영어를 컴퓨터로 써야 되잖아요. 예. 제가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컴퓨터 있는 방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를 하려 했는데 갑자기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하려면 불이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이 켜니까 꺼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 연습을 뒤늦게 해가지고. 아, 힘들었다. 그래도 성모 착실하게 잘 하네요. 오케이, 가볼까요? I can, we can. I can, 그리고 we can. I can, we can. 오케이, 그래서 I can play golf. I can play golf. I can play golf. 오케이, 그래서 play golf. 골프 치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냐? 너는 무엇을 할수 무엇을 있니? 할수 있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네. 너는 무엇을 할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 What 것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는 중 아니야? What are...
can you do it? 아, can you do? 자, 이런 걸 보고 양념씨라 합니다. 뭐, 네. 뭐 정식 명칭은 조동사인데요. 양념씨 뒤에는 하다씨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지 뭐 ing를 붙이고 이렇게 뭐 하면 안 돼요. 네. 넌 뭐 할 수 있니? 넌 뭐 할 수 있니? Can you do? 그래. 넌 무엇을 할 수 있니? Can you do? 에? 넌 뭐 할 수 있니? 넌 뭐? 무엇을 할 수 있니? Can you do? 아, what can you do? 그래, 넌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그랬더니 난 골프 칠 줄 알아. I can play golf. I can play golf. 계속해서 We can play soccer. Soccer 어떻게 썼더라? S-O-C-C-E-R. Okay, we can play soccer. We can play soccer. 그러면 play socc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은데? What can do? 응? What can do? 안 돼? 아. We 노이즈. What can do? 됐습니까? 네. You는 너란 뜻도 있지만 너희들이란 뜻도 있어요. 네. 너희들은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됐습니까? 묻고 답해 보세요. 뭐라고 물었더니?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했더니? We can play soccer. We can play soccer. We can play soccer. 오케이, 계속해서 I can play the drums. I can play drums 써놨네, 답지에. 아, I can play the drums. 더 들어갈 자리에 더를 안 쓰고요. 앞에는 특별해서 can play drums. 더는 어디 가고.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can do? What can you do? 아니네? What can I do? What can do? What can do? I What can do? 너는 뭐 할 수 있니? 나는 드럼 연주할 수 있어. 영어로 뭐야 이거? 너는 you. 그럼 너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I can play the drums. What can you do? I can play the drums.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We play the We can play the cello. We can play the cello. We can play the cello. Play the cello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니들 뭐 할 수 있어? We can play the cello. I can play baseball. I can play baseball. I can play baseball. 니들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I can play baseball. Okay. We can play the flute. Flute 어떻게 썼더라? Flute요? 응? F. 어? P 없나 했었나? F 한 다음에? 아, flute야. Flute야. Flute. 아니요? 그래서? F. U. I. T. A. I. T. A. A. R. 어, 기타 쓰고 싶은 거야, 지금? 아, 아. 아, 어? 플루트, 아! 어? 아, 플루트, 다시 해야 돼요? F. 응. F. F. L. 어? A, F. L. U. T. E. 알았다. 내가 왜 이렇게 잘했었지? We can play the flute. Play the flut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니들 뭐 할 줄 알아? We can play the flute. 계속해서 I can play the guitar. I can play the guitar. 기타 어떻게 써요? G U I T A R. 그렇죠. Guitar. Guitar. I can play the guitar. Play the guitar. 대답 듣고 싶어.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I can play the guitar.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뭐 오늘 성취도 soccer, 기타, flute 틀렸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운동을 한다라고 할 땐 더를 안 씁니다. 하지만 네. 악기는 중요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더를 쓰는 모양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